이번 전시는 두 종류인데 컬러 작업, 그 다음에 목 작업 이렇게 가는데 컬러 작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상의 은밀한 서사, 말하자면 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 작업 같은 경우는 하나가 전체, 전체가 하나, 즉 일즉 다, 다즉 일에 대한 얘기고 하나가 관통이 깊게 관통을 하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지 않느냐, 전모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전체도 하나로 얘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얘기입니다. 즉흥적인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작업하기 전에 예열이라고 할까요? 예열하는 단계에서 제가 자주 쓰는 효과적인 방식은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음악의 소리에 올라타서 그림의 리듬으로 가는 방식을 차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 작품에 대한 생각은 제 작품은 작업을 할 때 붓을 들고 있는 상황이 그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다 한 붓을 놓는 순간부터는 아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테면 그 관람자 또는 소장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그림 그리는 동안 제 작품이지만 그 이외에 그림이 끝나는 상황 이후에는 또는 다른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